그 485쪽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법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산시까지는 보셔야죠. 적용 대상은 굳이 안 봐도 되겠고요. 장단점에서는 장점의 C와 단점의 A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하나씩만. 장점의 C, 단점의 A. 예. 485쪽에 장점의 C, 단점의 A.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에는 지금까지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이라는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도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항목들만 따로 뽑아내서 학습 부담을 최소화한 거예요. 다음에 486쪽에 제조달 문과의 의의 있죠. 자, 의의는 보셔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출제 경향이 최근에 뜻을 묻는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종류 있죠. 복지의 원가에서는 뭐를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줄에 물리적으로 동일 이런 말이 있죠. 대체 원가에서는 기능 또는 효용 면에서 동일 요거 체크하면 되죠.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에서는 C에 있어요. 디귿에서 C. 복지의 원가, 대체 원가 비교 있잖아요. 이게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산정했을 때에는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다. 대체 원가에 이미 거품이 빠져 있죠. 대체 원가에 이미 거품이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원가를 재조달 원가로 사용했을 때에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해야 되겠죠.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안 한다 뿐이에요. 다음에 이제 산정 기준에서 도급 방식 기준 있죠. 산정 기준, 도급 방식 기준 있죠. 그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뭐라고요? 적정 이윤 고려, 적정 이윤 고려. 옆에 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한눈에 보고 이게 한 페이지를 스크린 하듯이 읽고 지나가면 되니까요. 산정 기준은 도급 방식 기준이 적정 이윤 고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표준적인 도급 건설 비용에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있죠? 예? 예, 그 정도만 체크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는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상적인 부대 비용의 항목을 알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굳이 항목을 외울 필요 없다고. 아까 제가 예를 들기는 들었어요. 무슨 뭐 설계비, 감리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다 부대비용 들어가고 옆에 떡 돌린 것도 부대비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는 항목들을 일일이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 뭔가 추가로 더 드는구나 정도.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좀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따로 안 봐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488쪽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재조달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죠. 그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이렇게 돼 있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전체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한 경우라면 연면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연면적으로. 전체 연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재조달 원가가 10억이에요. 근데 연면적이 1250제곱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10억 나누기 1250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곱미터당이니까.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은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인데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12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대지면적은 필요 없어요. 필요한 자료는 어떤 거예요? 연면적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억 7천만 원이죠. 직접 공사비가. 동그라미 3개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간접 공사비는 3천만 원이고, 공사비 합계는 3억이 되겠죠. 그러면 개별업체 이윤 포함시켜야 돼요? 안 시켜도 돼요? 시켜야죠. 그러면 3억 6천이 되죠. 그럼 3억 6천이 언제적 3억 6천이에요?
10년 전 3억 6천이니까 이걸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현재 135라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에서 3억 6천만 원인데 3억 6천만 원인데 100에서 135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거를 지수법이라고 해요. 지수법. 문제에서 지수를 주면은 그 당시와 사례 당시와 기준 시점 항상 사례분의 대상 이 기준 시점으로 해야 돼요. 가격 올랐으니까 100분의 135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100분의 135. 맞아 안 해요? 원칙은 항상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대해서 그 당시 과거 그 당시 기준 시점이 항상 이 분자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나누기 뭐 해야 돼요? 1250 이 전체잔 전체를 나누기 1250 해야 되죠. 그럼 이런 거 두드릴 때 이런 동그라미 다 두드리려 하지 말고 곱과 나누기로만 돼 있잖아요. 곱과 나누기로만 돼 있으면 그냥 앞에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 하면 끝이에요. 동그라미는 칠 필요가 없다고.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이 30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38.88 나오나요? 배열 순서만 맞으면 된다고. 숫자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1번 38.88, 2번 388.8, 3888, 38880, 388800 이렇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열 순서가 다 다르다고.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고.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동그라미 놔두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동그라미 외에 유효 숫자만 치면 돼. 동그라미 외에 유효 숫자만.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동그라미 안 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무 때나 빼면 안 되고. 자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할만한 거요. 패스해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감가수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재조달 원가를 계산했죠. 재조달 원가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감가수정을 해야 돼요. 감가수정. 자 이 감가수정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감가요인이에요. 감가요인 하면 물기경 가요.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요. 자, 근데 요 앞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요거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에요. 요건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건 전부 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어요.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외부 요인. 그 지역이 상권이 죽어요. 외부 요인이죠. 달동네 고급 빌라 외부연이죠. 건부지와 지상의 건물이 짝이 안 맞아요. 건부지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위에 건물은 주택이 들어서 있어. 이거는 외부연이 외부연이 아니에요. 외부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외부는 이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부연이 아니라고요. 외부연이 아니면 내부로 가야 되고 내부라면은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리적 감가는 파손이 되거나 마모가 되거나 이런 빛에 바래거나 빗물이 흘러서 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 감가예요. 근데 건물하고 부지하고 짝이 안 맞는 거는 물리적 감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더 학습 부담이 커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외우려고 하면 학습 부담이 커지는데 나는 이 정도로만 해놓고 내분지 외분지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겠다 하면은 더 이상 암기하는 것은 줄어들어도 돼요. 그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부지 부적합은 이거는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이거는 내부 요인이죠, 내부. 무슨 감가 그 중에서? 기능적 감가로 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두면은 약간은 이제 암기도 포함되겠지만 가능한 한 이해를 해두면은 정답 찾기가 어렵지 않고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감가 수정 방법 있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최근 10년간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저희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법이 있고요. 내용 연수법이 있고 관찰 감가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종류를 섞어 놓고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진 것은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안 후에 하면 돼. 안 후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정액법이 있고 정율법이 있고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 그 중에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거는 요거예요. 이론으로 출제됐던 게. 계산으로는 얘네들이 계속 출제되는 거. 계산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그럼 이제 이론으로 또 만약에 출제된다면은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출제된다면 정액법 또는 정률법 여기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제조달본가에서 출제되는 거죠. 또는 요런데 감가 요인이나 요런 데서 됐나요? 감가 요인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또는 감가 수정 방법의 정액법은 어떤 방법이냐? 정율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먼저 정액법을 볼게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게 무슨 법? 정액법. 자, 예를 들자면 제조달본가가 1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10년 후면은 가치가 0이 된대요. 정액법으로 감가가 되면은 1년에 얼마씩 감가돼요? 1,000만 원씩. 굉장히 간단하죠.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고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내용 연수 만료 시 1,000만 원이 남는데요. 1,000만 원이 나면은 10년간 1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년간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9,000만 원 떨어지는 거죠. 그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정액법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체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몇 퍼센트 떨어지는지. 문제에서 0% 남는다라고 할 때도 있었고 10% 남는다 할 때도 있었거든요. 0% 남는다 할 때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100%를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100%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씩 이렇게. 근데 내용 연수 만료 시 10% 남는다 그러면은 그럼 90%를 10등분 하거나 뭐 그 전체 내용 연수가 20년이면 20등분 하거나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면 50등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제일 빨리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러려면 내용 연수 만료 시 몇 퍼센트가 남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정액법의 키포인트예요. 정액법의 키포인트는 내용 연수 만료 시 몇 퍼센트 남는지를 빨리 봐야 돼요. 10% 남으면 몇 퍼센트를 총 감가해야 돼요? 90%를. 20% 남으면 80%를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정액법이에요. 근데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줘요. 친절하게도. 예를 들어 정률 20%를 줍니다. 정률법에서 정률 20%를 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씩 5년 가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년 말 잔가의 20% 남는 이 감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해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이면 정률이 20%라면 첫해는 1억에 20%예요. 1억에 20%.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면 얼마 남았어요? 8천 남죠. 그 8천에 20%예요. 두 번째 연도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기준으로 해서 계속 20%가 아니고 지날 때마다 금액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 남은 것의 20%, 남은 것의 20%.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전년 말 잔가의 20% 이렇게. 전년 말 잔가의 20%.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금액이 많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무슨 법? 정률법이에요. 어떤 게 계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정액법이 더 쉽죠? 둘 다 어려워도 정액법이 더 쉽다 그래야 돼요. 둘 다 어려워도 정액법이 더 쉽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 가치 하락하고 비슷한 게 어떤 거예요? 물건의 실제 가치 하락하고. 정률법이죠. 대부분의 물건들은 포장만 뜯어버리면 바로 뭐예요? 중고죠, 중고. 포장만 뜯어버리면 중고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산이나 기계류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정액법은 계산하기가 간편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오차가 크지 않아.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건물이나 구축물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쉬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정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정액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어요. 다음에 자, 지금 이 정률법이나 정액법 모두 다 이 매년 감가되는 금액을 합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1억짜리가 내용 연수 만료 시 1천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총 얼마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그 퍼센트는 90%. 금액으로는 이제 1억이 90%니까 9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몇 등분 했어요? 10등분 하면은 1년에 얼마씩? 900만 원씩.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900, 900, 900씩 10번 다 더하면 얼마예요? 9천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9천만 원을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용 연수 만료 시 남는 1천만 원하고 다시 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매년 매년 얼마씩 얼마씩? 900, 900, 900씩이죠. 그냥 더하죠. 그냥 더해서 9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 이자. 감가 상각되는 만큼을, 감가 수정되는 만큼을 따로 원금을 회수해서 적금 붙는 거예요. 적금 보여. 그래서 이 합산된 금액이 9천이 되면 돼. 그냥 천, 천, 천 해서 합산할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9천 되잖아요. 만약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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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900, 900, 900. 900씩 10번이면 9천 되잖아요. 900씩 10번. 이자 발생하지 않아도 9천 아니에요. 900씩 10번이면. 이자 발생하면 9천보다는 더 커지겠죠. 900, 내는 금액이 900, 900씩 이렇게 불입하면은 그러면은 9천이 되게 하려면 900보다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도 되겠죠.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금액이 바로 상환기금법의 금액이에요. 요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요 금액. 요 금액은 900보다는 어떻다? 적다. 900보다 작은 요 금액이 상환기금법이에요. 요 금액이 작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상환기금법은 금액이 더 적다고요. 정액법보다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이자 고려하는 게 상환기금법이다.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화폐 시간 가치 계수 중에 뭘 사용해야 돼요? 감채 기금 계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일습은 아니잖아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푼돈 계산. 푼돈 계산하는 거죠.
미래던 쪽에는 분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치인계수예요. 현재던 쪽에는 그 저거는 저당상수잖아요. 미래던 쪽에는 거기 때문에 감치인계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감채기금계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10년 뒤에 빚이 갚아야 될 빚이 있을 때 10년 뒤에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지를 못하니까 미리부터 적금 부어서 목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기금이잖아요. 기금. 무슨 기금?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 근데 이거 보세요. 상환 기금이죠. 뭐를 상환하는 거예요? 빚을 상환하는 거예요. 빚을. 결국 상환 기금이나 감채 기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빚을 상환하는 기금이다.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다. 어떻다고요?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감채기금법, 상환기금법 같은 말이라고요. 상환기금, 감채기금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해요. 감채기금계수를. 감채기금계수를 상환기금률이라고 해요. 감채기금이나 상환기금이나 같은 말이라고. 됐나요? 자, 이게 가장 큰 특징. 얘는 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상환기금법은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를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정액법, 정률법 됐죠.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정액법은 제일 키포인트가 뭐예요? 계산 문제 할 때 내용 연수 만료 시 얼마나 남는지를 빨리 봐야 된다고요. 금방금방 까먹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중학생도 그렇더만 우리 애도 그래요. 뭔가를 지시를 해놓으면 대답 맞네. 어째 그렇게 중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지금 중3인데도 똑같아요. 언제 귀찮아지려는가? 평생 가겠죠 아마. 제가 그런 얘기하면 와이프가 당신이나 알아서 잘하래. 참 말을 해도 애가 없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참 그 이 센스가 없어.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집에서 그러지? 정말 점점 회의가 느껴져. 회의가. 결혼은 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교재에서 좀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488쪽에 그 감가수정의 감가수정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뜻은 알아두시고 감가유인의 물기경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게 정리가 된 게 밑에 표입니다. 표. 다만 이제 위에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법률적 감가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건 참고이고 그 밑에 박스 안에 내부적인 외부적인 나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일단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내부 요인. 그래서 가장 주의를 할 것이 기능적 감가의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에요. 예, 이게 이제 기능적 감가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은 이제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참고 박스까지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중요한 건 이제 기억부터예요. 기억부터. 내용 연수법에서 정액법, 정률법, 자, 상환기금법, 요 세 가지는 내용을 이제, 예, 특히 정액법, 정률법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정액법, 정률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C의 상환기금법은 그 가의 첫 번째 문장만 보세요. C의 상환기금법은 가의 첫 번째 문장만 보세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도표를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예, 492쪽에 그 매년 감가의 그 순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예, 처음에 누가 제일 많이 감가해요? 정률법. 초장부터 정률법은 많이 감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평가액이 누가 제일 적게 돼요? 정률법이 평가액이. 평가액이 제일 적게 되죠. 평가액은 적상가액 말이에요. 적상가액. 감가 누계액은 누가 제일 많고 정률법이 제일 많고 자동차 한 3년만 써버리면 거의 반값 되잖아요.
정력법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그게 평가이겨라, 평가에. 정액법으로 평가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그걸 평가액이라고 한다, 평가액. 평가액이 누가 제일 적다고요? 낮다고요? 제일 많이 빼는 게, 제일 많이 빼는 게 평가액이 제일 적은 거죠. 평가액이 뭐예요, 평가액이? 적상가액이 평가액이라고, 얘가. 얘가 평가액이라고. 원가법으로 평가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 하잖아요. 이 평가액, 평가액. 됐나요? 정률법이 제일 많이 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적게 남는 거예요? 정률법이 제일 적게 남는 거, 많이 빼니까. 됐나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있고 표 밑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는 타이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타이틀만 알아도. 다만 관찰 감각법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눈으로 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방법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방법은 요거는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많겠죠.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유가 있죠. 493쪽에. 자, 감가 수정은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고 감정 평가와 관련돼요. 근데 감가 상각은 원가 배분과 관련된다 그래요. 기업 회계와 관련돼요. 감가 상각은 원가 배분이라고. 원가 배분. 이게 뭔 소리예요? 원가 배분이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천만 원짜리 기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재료비도 만 원 들어가야 되고 뭐 인건비도 만 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만 원짜리 기계로 제품을 천 개 만들면 얘를 더 이상 못 쓴대. 만약에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제품 천 개를 만들면은 이거 이 기계는 못 쓰고 새로 기계를 사야 된대. 그러면 천 개 만들 동안에 요 천만 원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간 돈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원가를 배분해서 뽑아야 돼요? 그 천 개 만드는데 천만 원이 기계가 사라지니까 한 개당 만 원씩 해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가 배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첫 손님한테 축하드립니다. 기계값 천만 원 하고 첫 손님한테 다 덤탱이 씌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제품 사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해야 되는, 그 골고루가 뭐예요? 배분이라, 배분. 됐나요? 그래서 1년 동안 제품을 100개 만들었어. 그래서 판매를 해서 그 판매 이제 매출했는 만큼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기계값으로도 100개 만 원, 한 개당 만 원에서 100만 원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900만 원 남았잖아요. 100만 원 회수했으니까. 그럼 다음 연도에 또 한 뭐 100개 생산해가지고 또 100만 원 회수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에요. 이제 기업 회계에서. 근데 감가수정은 그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빼요. 항상 내가 얼마에 샀지 이거? 천만 원에 샀지. 근데 1년 동안 100만 원 회수했으니까 이제 900만 원 남았지. 또 100만 원 회수. 항상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얼마에서부터 빼나가면 돼요. 천만 원, 취득원가 천만 원에서 빼나가면 돼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더 회수해야 되는지 남는 게 있다고요. 근데 감가수정은 그게 아니고 항상 제조달 원가에서 빼야 돼요. 경제적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이걸 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1년 썼으니까 보통은 천만 원보다는 덜 나가요. 900만 원도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 같은 거는 포장만 뜯어버리면 중고가 되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기계를 출시한 이후에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찾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가격이 작년에 천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막 1,500 하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얼마 하고 있어요? 1,500. 작년에 얼마 주고 샀는 게? 천만 원 주고 샀는 게. 그러면은 새 것이라면 얼마짜리예요? 1,500짜리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새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00은 안 되겠지만 얼마밖에 안 썼어? 1년밖에 안 썼다고. 그러면 1,500에서 1년치만 빼야 된다고. 1,500에서 빼야 된다고. 새 것은 얼마니까? 1,500이니까. 작년에 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기준 시점에 새 것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작년에 내가 살 때 마침 기계를 두 개를 샀어. 두 개를 샀는데 한 개는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놔두고 한 개만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이 설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 근데 그 시세가 지금 새 거는 1,500이잖아. 그럼 당연히 1,500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1년밖에 안 썼잖아. 얼마에서 빼야 돼? 1,500에서 빼야지. 뭔지 아시겠어요? 감가수정은 항상 어디에서 빼야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빼야 돼. 취득 원가는 지난 거 소용없어. 감가수정에서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년 지났으면은 저기서는 감가상각에서는 이제 천만 원 주고 샀던 거 100만 원 회수했잖아요. 그럼 또 이제 100만 원 회수한 또 천만 원에서 2년 지난 거 이제 100 빼고 또 100 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는 얼마에서 빼야 돼요? 감가수정에서는. 아니, 또 1년 지났으니까 시세가 또 바뀌었을 수 있지. 또 바뀌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그 업체에서 이제 드디어 부품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막 시장에 많이 내놓은 거지. 그리고 경쟁 업체들도 막 내놓고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있어서 이제 시세가 단 1,300 내려갈 수가 있지. 2년 지났을 때는. 그때는 1,300에서 빼야 돼. 2년만큼을. 항상 어디서 빼야 된다고? 재조달 원가에서 빼는 게 뭐다? 감가 수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재조달 원가에서 빼는 게 감가 수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용 연수는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 법정 경과 연수를 중시한다. 이거를 줄여서 그냥 감가 수정에서는 경제적 연수를 중시하고 감가 상각에서는 법정 연수를 중시한다. 뭐 이렇게만 해도 돼요. 다음에 그 밑에 상각 자산 관찰 감가법 감가 요인 있죠. 자, 그거는 뭔가면은 상각 자산 관찰 감가 감가 요인은 감가 수정에서는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감가 수정에서는 상각 자산의 토지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오잖아요. 오. 근데 감가상각에서는 토지에 적용되지 않음 X라고요. 토지에 적용되면은 감가수정, 적용 안 되면 감가상각. 그다음에 관찰감가법 적용되면 감가수정, 안 되면 감가상각. 그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까지 인정되면은 감가수정, 경제적 감가 인정 안 되면 그거는 감가상각. 됐나요? 감가상각에서는 뭔가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감가수정에서 뭔가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93쪽에 그 감정 그 이론 이 문제 있죠.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1번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맞나요? 바뀌어 있죠.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산정함으로 판정함으로 객관적이다. 관찰은 주관적이죠.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바뀌어 있죠. 이거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위원회는 인근지역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인근지역 쇠퇴는 외부 요인 맞죠?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설계가 불량하거나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가수정까지 했어요. 감가수정에서도 세 가지, 감가요인, 물기경, 내부요인이다, 외부요인이다. 감가수정 방법에서는 정액법, 정멸법 위주로 됐나요? 예,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게 있었죠.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거,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거. 제조달원가를 기초로 하느냐,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느냐. 뭔가가 적용 잘 되면은 감가수정, 적용 안 되면은 감가상각이죠. 자, 이제 비교 방식 남았죠. 자, 비교 방식 요 남은 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